오늘은 생강장 전복 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 초라고 하면 식초를 넣은 음식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장을 넣어서 윤기나게 조리하는 방법, 이거를 궁중요리에서는 초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스가 되는 생강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다시물을 먼저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 한 두 컵 정도의 분량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마 한 5, 6cm 정도 크기로 썰어 놓은 다시마를 넣어 주세요. 불은 중불 정도로 잡으셔서 그대로 끓여 주세요. 다시마 물이 다 우렀는데요. 다시마를 넣고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은요. 바로 불을 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로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장의 베이스가 되는 다시물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바로 생강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물을 한 컵을 잡으신다면요. 다시물과 동량인 간장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생강즙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설탕 넣어주세요. 물엿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청주를 넣어주십니다. 나머지 다 섞기로. 이 상태에서 중약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똑같은 상태의 분량이라도 센 불에서 끓여주시면 그 소스 자체가 굉장히 짠맛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끓여주셔야 하냐면요. 처음에 양의 한 3분의 1 줄어들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생강장을 끓이는 동안에 중간에 하얀 거품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불순물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한번 끓을 때 거품을 제거해주세요. 잣을 가루로 내줄 거예요. 잣가루를 내면 그냥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와서 지저분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슬부슬하게 다지는 방법은요. 키친타올을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다음에 밀대나 방망이를 이용해서 먼저 한번 밀어주세요. 이렇게 기름기가 키친타올에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고명으로 들어가는 대추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를요,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칼날을 위아래로 이동을 하시면서 껍질을 돌려 깎아주시는 거예요. 실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돌려 깎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요, 밀대나 방망이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밀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돌돌 말아주세요. 이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죠. 은행은요, 자, 고명으로도 들어가는 건데요. 은행도 볶아서 껍질을 제거해 주십니다. 자, 처음 껍질에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다 익은 거예요. 불을 꺼주시면 돼요. 자, 키친타올에다가 넣어주세요. 색감도 윤기가 나죠? 껍질을 벗겨주시는데요. 키친타올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벗겨지죠? 전복은요, 내장 쪽 부분으로 칼집을 넣어주시는데요. 우선 먼저 세로로 좀 깊게 깊게 넣어주시면 돼요. 반대로 그물망처럼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생강장이 다 우러났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조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생강장을 넣어주세요. 생강장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자, 전복을 넣어줍니다. 전복을 넣어주실 때는요, 칼집 넣은 부분을 안쪽으로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해서. 뒤적이듯이 졸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졸여주시는데요. 약간 농도를 좀 더 걸쭉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물렁말을 약간만 넣어줘보도록 할게요. 물렁말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자, 색감도 윤기나게 해주고요. 씹는 게 좀 덜 씹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간이 금방 뱄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국물이 약간 남았을 정도까지만 해서 줄여주시면 돼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불 꺼줄게요. 전복 뚜껑에 플레이팅을 할 거예요. 전복 뚜껑을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한번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담아주시고요. 아까 볶아놓은 은행이 있어요. 은행은요, 소스에 한번 살짝 버무려줍니다. 이미 다 익힌 거잖아요.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주시고요. 한두 개씩만 얹어주시면 돼요. 아까 예쁘게 썰어놓은 대추, 대추 하나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열심히 다져놓은 잣가루 있잖아요. 잣가루를 마지막에 포인트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손으로 하시면 좀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꼬지를 이용하셔가지고 얹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 완성됐습니다.